우리 집 보물창고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집엔 항상 과자가 이만큼 있답니다. 과자 떨어지면 큰일 나죠. 멈출 수 없는 단짠단짠의 유혹. 진짜 맛있어. 본다. 아니 무슨 문제라도. 아, 다 먹었군요. 이거? 응. 어, 저번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양이 줄어들었나? 그니까. 아. 과자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오늘의 풍문. 진짜일까? 사실 과자에 대한 이 요상하고도 아리송한 느낌. 나만 느낀 게 아니랍니다. 밥보다 과자가 좋다는 제작진.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무작정 마트로 향해 봅니다. 44g? 용량이 좀 줄었다니까. 아, 용량이 못 줄었어. 방금 정확히는 그냥 다 용량이 같더라고요. 허탕입니다. 과자 양이 적어졌다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었을까요? 여긴 어때요? 여기 얘는 무게가 다른데요? 아, 그래요? 위에 있는 건 84g이었는데 밑에 있는 건 80g이에요. 찾았습니다. 과자의 용량이 달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이 양파맛 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과자를 살펴보니 진짜 무게가 달라요, 여기.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포장인데 무게가 약 5g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줄었군요. 가격은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가격은 같죠. 아, 가격은 같아요? 양이 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아, 모르셨던 거예요? 네, 고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 주고 말았어요. 현장 검거된 과자들 낱낱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위에 게 6월에 생산된 거고 밑에 게 10월에 생산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줄어든 용량은 최근에 생산된 제품에 적용돼 있군요. 근데 가격은 똑같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역시나 근래 만들어진 제품의 중량이 더 적습니다. 그 사이 달라졌어요. 최근 이렇게 양이 줄어든 과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체 과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자의 양을 줄이거나 혹은 휴지의 뭐 길이를 줄이거나 가격은 그대로 두고 개수나 용량이나 무게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2015년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제안한 용어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상품의 포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거 무슨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고 용량만 슥 줄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놓겠습니다. 하나. 이 4g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하나씩 나열해봤습니다. 부스러기들도 장인 정신으로 한땀한땀 한땀 조립해 놓으면 끝났습니다. 자, 몇 개 차이나요? 양파 과자 한 봉지에 약 80개에서 90개의 과자가 들어있고요. 중량이 다른 두 과자는 약 너댓 개의 차이가 나는군요. 오징어 맛 과자는 어떨까요? 최근에 만들어진 상품과 이전 상품의 중량 차이는 정확히 5g. 이 5g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도 과자를 일렬로 배열해 봅니다. 한 톨의 부스러기도 흘리지 않고 모아보니 약 130개에서 140개의 오징어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 10개 차이예요? 봉지째로는 티나지 않지만 약 9개에서 10개나 차이가 나네요. 초콜릿 봐도 확인해 봐야겠죠. 아, 이건 딱 봐도 여기 다르네요. 겉에가 이렇게 짧아요. 자, 겉만큼 속도 다를지 무게를 재보니 무려 8g이 차이가 납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두께부터 확실히 다르죠. 네.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두고 미세한 차이로 용량을 줄이는 바로 이것이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요즘 과자의 주원료인 식용유와 밀가루 값이 크게 올랐죠. 그럼 기업 입장에선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금방 얘기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가격을 10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 올랐어? 중량을 줄이면요 포장 사이즈는 그대로거든요. 슈링크플레이션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잘 수용되는 편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고 교묘하게 양을 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눈치채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량은 잘 안 보니까요. 과자 좋아요, 과자. 네, 좋아요. 이거 두 개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오, 이게 4g 적다. 살짝 찾아내는 기분? 내가 과자 많이 먹는 분한테 조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서야 알게 된 소비자들은 똑같은 짜였는데 다
와. 과자 양을 예고도 없이 줄이는 거는 네. 소비자를 농락하는 거죠. 사실 이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질소가 가득 든 봉지 과자, 이른바 질소 과자가 그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대학생 두 명이 약 160개의 과자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 도하에 성공했었죠. 그 당시에도 내용물 대신 질소나 완충제를 넣어 원가를 낮춘 기업의 상술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슈링크플레이션은 비슷한 맥락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자뿐만이 아니라 세제, 음료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 무료로 이용되었던 서비스가 유료화된다거나 사라지는 부분도 슈링크플레이션의 한 예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로 확산 중인데요. 식품뿐 아니라 생필품도 슈링크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찬 같은 경우에도 뭐 다섯 개가 나갔다면 요즘 세 개도 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국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산이나 뭐 인도산이나 싼 걸로 다 알아봐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우리 생활 전역으로 퍼져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아무도 모르는 새 깊숙이 침투했었습니다. 원래 130g이었는데. 네, 130g. 용량이 줄어도 마트 상품 표기란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황. 양이 준다고 뭐 주민사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가격 인상률이 좀 과도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하실 수 있도록 좀 중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격 인상 발표를 하긴 했는데 중량 부분 좀 다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로 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기준치를 넘어가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슈링크플레이션도 이렇게 제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네,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제 법적인 제재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속았다는 생각을 갖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어떤 커다란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양이 적어지면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왜 공지를 안 하고 맘대로 줄였지 해서 회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슈링크플레이션을 적용한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고물가 상태에서 벗어났을 경우 과연 기업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중량을 높여줄 것이냐. 기업들의 기업 윤리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업의 마케팅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알리고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그냥 손쉽게 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